엄마 선혜는요, 아저씨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속죄하려고 했어요. 엄마랑 강림비가 상처받을까 봐 끝까지 비밀 지켜달라고 부탁도 했고. 무슨 비밀? 선혜가 지금 사는 아파트 팔아서 그 돈을 한슬아 엄마한테 주기로 했었어요. 그게 무슨 말이니? 선혜가 아파트 판 돈을 왜 준이 엄마한테 줘? 한슬아 엄마, 그 여자한테 계속 협박받았으니까요. 협박? 선혜 아빠 일을 대신 보상하지 않으면 엄마랑 강림이한테 지난 일을 다 얘기하겠다고 했거든요. 그렇다고 아파트를 팔라고 요구했단 말이야? 선혜는 또 돈을 준다고 했고? 아저씨 잘못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싶었대요. 그리고 이 일로 엄마랑 강림이가 상처받을까 봐 그걸 제일 걱정했고요. 그게 선혜의 진심이었어요, 엄마.